내 어머니 성묘 이북가 하면서 선생님 누나하고 동생 창자가 끊어지게 통과하는 거예요. 어머니 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던 나들 오빠가 왔습니다. 동생이 왔습니다. 거기 세 가지 가지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멈추어 가지고 눈물을 안 흔드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러면서 기도한 것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어머니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한 개인 방문이 아닙니다. 이북에 있어서 2천만 동포들을 살리세요. 38선을 키워가셔 가지고 만국의 해방의 자유천지를 맞이하죠. 남북에 있는 형제들이 같이 모시고 국경을 넘어서는 어떤 가도 가더라도 그 형제들이 우애를 보호하고 전부 다 효자를 보호하고 또 아들 딸을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천지가 안 됐으니 그런 천지가 될 때에 비로소 아들로 방문해가지고 눈물도 흘리고 어머님 부모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네 돌아올 날까지 기다려주셔서 기도했다고.